이번엔 과학 패션도 멋있을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스타들. 작은 귀걸이가 아닌 이렇게 크고 달랑이는 귀걸이. 아, 이런 귀걸이는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반지는요? 손가락 하나도 아니고 한 대 잘못 맞으면 강냉이가 후수수 떨어질 정도로 양손에 주렁주렁 반지를 낀 남자 스타들이 악세사리한 남자가 멋지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여성들이 드는 작은 클러치 가방을 당당히 든 키, 시우민, 첸. 일수 가방과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클러치 든 남자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다니 저도 클러치 하나 장만해야겠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는 too much 아니죠? 이 정도는 돼줘야 이상형 브레이커라고 할 수 있을걸요? 여성 모델이 착용했던 흑비무늬 털코트를 입은 지드래곤부터 눈이 부실 정도로 쨍한 형광 컬러의 털옷을 모델처럼 소화한 지코, 그리고 무궁화가 그려진 트레이닝복을 멋들어지게 소화한 용준형까지 멋부린 남자는 별론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승아 씨, 네? 이 마지막 맞추는 걸 위해서 약간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레디 빵!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부린 남자는 별론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패션 중에서 이해가 진짜 안 가는 패션이 있습니까? 진짜 나 이렇게 너무 힙합이 너무 과하셔서 막 엉덩이가 골이 다 보이는데 바지가 막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걸 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스틴 비버 씨. 현영 씨는요? 저는 그 약간 멋싼 바지라고 하시네요. 베기 팬츠. 아, 베기 팬츠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베기 팬츠. 보통 한 베기 팬츠 한 이 정도에서 한 이 정도? 네, 그죠.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까지? 근데 여기서 아, 요렇게! 네! 요렇게 라운드 돼가지고 네. 이 춤을 출 때도 안 벌어져, 안 벌어져. 티켓이 끝나고 빨리 차에 탈 때 이렇게 네. 걷잖아요. 맞아요.